자, 보자. 오늘 이제 부등식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등식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식으로서 우리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 쉬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로서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딱두 가지만. 두 가지의 해결 전략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서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이런 얘기 하나랑 그다음에 a가 b보다 컸을 때 양변에 더하기 c를 하거나 빼기 c를 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양수를 곱해버렸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지만 여기서 음수를 곱해버렸을 때, 음수를 곱하거나 뭐 했을 때, 나누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X는 B보다 큽니다라는 1차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a를 넘겨주면 되지 뭐라고 해서 x 이렇게 되면서 a분의 b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계산을 이제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이유가 뭐겠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행동 자체는 양변을 a로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정확하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고, 모르겠으면 뭘 해서, 가정, 분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처리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될까?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또두 번째, A가 음수라고도 가정해보고, 그다음 세 번째는, A가 0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총세 가지로 가정해놓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가 양수였을 때는, 얘가 양수였으니 a 양변 나눠도 똑같겠네 부등호 방향 그대로겠네라고 해서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a가 음수였어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눠준다는 것 자체는 음수로 나눠준다는 소리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x라고 하는 건 a분의 b보다 작아요로서 여기는 얘와 얘 해가 완전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지 그러니까 양수일 땐 이게 답인 거고 음수일 땐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A가 0이었을 때는 어떨까? A가 0이었을 때 얘가 0이었을 때는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이제 나눠줄 수조차 없는 거야. 그죠? 나눠줄 수조차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A가 0이라면 좌변이 뭐가 되니까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이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나눠지겠지. B라고 하는 게 0보다 컸어요. 크거나 같았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기는 얘는 0 곱하기 x였으니까 x에 뭘 넣어도 여기는 얘가 성립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게 만약에 0보다 작았어요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작은 거니까 x에 뭘 넣어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불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얘는 부정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간단한 1차 부등식, 간단한 1차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푸는데 이거의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됐어? 항상 최고차의 계수에, 항상 우리 주목해 가지고 저기는 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라는 거 항상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저기 갔어요. 좀 늦었네.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되는 건뭐 너무 쉬운 얘기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언제나 상관없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겠지만 곱하기나 나누기 했을 때는 그 곱해주거나 나눠주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지 아니면 바뀌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선생님이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서 AB가 같은 부호였어. 그럼 저기 곱한 게 양수다. 그다음에 나눠준 것도 각각 양수다. 그럼 부호가 달랐으면 곱한 거 음수다. 나눠준 것도 각각 음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등식의 성질은 0으로 나누는 걸 제외하면은 뭐 이거 이거인 경우 다 성립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됐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지금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넘어가고 연립부등식 얘기는 그냥 이건 따로 안 해도 괜찮죠? 1차 연립부등식 이런 얘기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넘어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잡고 넘어갈게.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거나 뭐 가질 조건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리나 간단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2x가 뭐야? 6보다 커 나갔다니까 x가 3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여기서는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이렇게 되겠네. x 이렇게 되면서 넘어가니까 4-a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연립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 자체는 뭐야? 공통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였으니까 여기는 여기다 3을 딱 찍어주고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잡아준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요 녀석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얘보다 여기는 얘가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모를 때는 분류, 가정하고 시작하기 너무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문제에서 어떤 상황 자체를 설정해 줬으니까 해가 존재하려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애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잡혀야 되겠구만. 4-a가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이 등호가 들어가도 얘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이라는 해가 존재할 테니까, 그지?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A라고 하는 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면 충분하겠구만. 최댓값은 1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쪽 파트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해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너희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쭉쭉 넘어가고요. 그다음 활용도 너희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얘들아, 이 농도 문제 좀 어색한 사람 있어? 농도 난좀 힘들어요. 손. 오케이, 좋습니다. 농도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게. 농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의가 뭐지? 농도라고 하는 정의. 소금물이라고 하자, 여기서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이라고 해서 곱하기 100 해줘야 농도 퍼센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식인, 여기는 요식은 당연히 뭘 해야겠어? 당연히 기억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은근히 잘 사용되는 녀석이 뭐냐면,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에서 소금의 양이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서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가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얘는 100분의 농도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소금 물의 양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옵니다? 소금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농도라고 하면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고 이두 가지에 맞춰서 생각해 줄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문제 풀어보자. 자, 10% 소금물 200g에, 10% 소금물 200g에 물을 넣어서 농도가 4% 이상, 그 다음 8% 이하인 소금물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더 넣어야 하는 물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건 되게 쉬운 문제네.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지금 10%의 소금물이 있는데, 그게 몇 g 있어? 200g이 있었어.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물을 더 넣어가지고, 순수 물이죠. 물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얘의 농도가 4에서 8 사이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전체 농도가 기준이잖아. 농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농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4에서 8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일단 먼저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농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으니까, 소금의 양, 이렇게 곱하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엔 소금의 양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죠? 근데 내가
이 물을 몇 그램 넣을까? 모르겠어. 얘는 X 그램 넣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뭐가 되겠어? 얘는 당연히 200 플러스 X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는 소금의 양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여기 있는 소금의 양두 개를 더한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애시당초 소금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만 이쪽에다 집어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의 양이라는 건 뭐라고요? 얘는 100분의 농도. 그러니까 100분의 10에다가 곱하기. 여기 있는 얘 소금물의 양 자체가 몇 그램이 있었으니 200g이 있었으니 약분해주고 여기는 20g의 소금이 들어 있었겠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는 요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딱 세워주고 이렇게 식을 딱 세워주고 여기서 이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부등식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뒤집어 볼까요? 이거 다 양수, 양수, 양수라는 보장이 있잖아. 그죠? 양수, 양수,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이걸 다 뒤집어 버립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 부등식의 성질상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부등하면 반대로 바뀔 거고 여기는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20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지금 200 플러스 뭐가 되겠어? X가 됩니다. 이렇게씩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럼 양변에 내가 이렇게 2000, 2000, 2000 곱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X의 범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연습만 좀 한번 해보고 갑시다. 여기 농도가 4%, 그 다음에 농도가 9% 소금물 섞어가지고, 요렇게 만들려고 한대, 소금물 400g 만들려고 하는데, 농도 4%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볼게요. 일단은 4% 소금물이 있고, 그 다음에 9% 소금물인데 두개 합쳐서 지금 뭐야? 400g이 되고 싶었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지금 소금물이 하나 있고 소금물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엔 지금 4%짜리가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 9%짜리가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X g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400-X g 있었어요. 이렇게 판단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합쳐서 400g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지금 요렇게 만들고 싶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도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주세요라는 의미였으니까 일단 요렇게 세워주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되겠어? 두 개를 합친 거에 농도를 내가 열심히 계산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는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전체 소금물의 양은 이거랑 이거 더한 거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40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겠어? 여기 있는 이쪽에서 소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이쪽에서 소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소금의 양두 개를 뭐 해버리면 됩니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좁을 것 같으니까 1번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자, 1번은 뭐가 되겠어? 100분의 농도, 4% 소금물이 X, 그램이 있었으니까 요만큼 있었을 것 같고, 2번은 뭐가 되겠어? 100분의, 얘는 9% 곱하기 400-X,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 여기다가 쏙쏙 집어넣고 그냥 X에 대한 부등식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흐름만 정확하게 딱 잡아내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식으로서의, 뭐야, 식으로서의, 부등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얘들아, 식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로서의 부등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봐. 이제 식으로서 푸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잖아. 어차피 부등식의 성질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래서 식으로 푸는 거는 괜찮고, 이제 그래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푼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는 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k였습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랑 얘는 지금 얘가 y는 k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비교할 때는 y 값을 토대로 뭘 하게 돼? 비교를 하게 돼. 그러니까 얘는 높낮이를 비교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내가
FX가 K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라는 요 녀석의 부등식에 해가 뭐가 될까에 대한 생각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되게 쉬운 게, 봐봐. K보다 FX가 더 어땠으면 좋겠다고? 더 컸으면 좋겠다고. 그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상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K보다 더큰 범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찾고 싶은 여기는 요 녀석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라고 불리는 요 녀석은, 우리가 얘는 X 값을 찾고 싶었던 거니, 아니면 Y 값을 찾고 싶었던 거니? 를 한번 생각해 봐. X를 찾고 싶었던 거야? Y를 찾고 싶었던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편해요. FX는 K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만약에 여기는 이 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값을 베타라고 하고, 여기는 이 값을 감마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FX는 K예요라고 하는 건 지금 뭘 비교하는 거예요? 여전히 Y를 소거해서 X에 대한 식을 비교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라고 했죠? X 값만 얻을 수 있어요. Y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FX에서 Y가 정해졌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X 값을 찾는 게, X 값을 찾는 게 결국은 뭐야?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등식 똑같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FX랑 지금 K랑 비교했을 때 FX가 더 크고 싶어요라고 하는 여기는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Y가 궁금한 게 아니라 X 값을 찾는 걸 우리가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 값들, 여기 있는 이 X 값들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 이렇게 가는 이만큼이 뭐가 되겠구나? 해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 또는 X는 감마보다 큽니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여전히 부등식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오늘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 얘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부등식을 너희가 바라봤을 때 얘를 식으로서 바라보지 말고 웬만하면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를 베이스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그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가 X 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는 총세 가지로 풀이가 가능해, 사실은. 잘 봐봐. 아, 이건 좀 부적합하네요. 부적합하네.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천천히. 두 가지로 하자, 그냥. 식과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가장 기본 풀이가 뭐야? ex-1이라는 게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 ex-1이라는 게 음수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ex-1이 양수였을 때는 얘는 1, ex-1, 그 다음 5라고 하는 요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을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 구해주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여기는 얘가 1, 그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가 5 이렇게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연립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해를 하나 구해주고 요거 두개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답을 구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 이게 식으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매번 하니까 좀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생각하자라고 해서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녀석의 해는 x가 a보다 크다 또는 x가 a보다 작아요가 됩니다. 두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해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 요거 두 개를 짬뽕 시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 지금 여기서 a, b는 다 양수라고 전제를 깐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 해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사이 또는 x라고 하는 게 a에서 뭐 사이가 됩니다. b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EX-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사이 또는 EX-1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1에서 5 사이가 된다. 이게 요거 풀어주고 요거 풀어주면 얘가 아마도 얘 거가 나올 거고 얘가 아마도 얘 거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풀수 있게 돼. 오케이? 그러면은 얘들아, 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식으로서 말고 그래프로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되게 쉬운 얘기니까. 일단 천천히 볼게요. 우리가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y는 x라는 식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양수 a에 대해서 여기가 만약에 a였다 쳐보고 여기는 얘가 만약에 b였다 쳐보자. 여기 얘가 y는 b, 얘가 y는 a였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라고 줬어?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줬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절대값 x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으니까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 상황이 됩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유효한 곳은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나는 여기는 얘랑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절대값 x였잖아. 여기는 얘는 당연히 0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가 a 차이 나니까 얘가 a 차이 나는 얘가 a였을 거고, 여기 b 차이 나니까 얘가 b 차이 나. 기울기가 현재 1이니까 여기는 얘가 b였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유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의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우리는 뭘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다 그래프에 의한 풀이를 가지고만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됐어? 물론 식으로 그래서 못 풀면 안 된다. 식으로도 당연히 식도 중요한 얘기니까 식도 당연히 생각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봅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잘 봐봐. 얘 같은 경우 넘어가고 넘어가는 것까지 괜찮을 테니까 절대값 x-1 더하기 두 배의 x 플러스 3 여기는 얘가 8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는 요 부등식을 현재 풀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작고 그다음에 1보다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범위를 3개로 나눠가지고 부등식을 3번에 걸쳐서 풀어야 되거든. 이해되죠? 선생님 여기서 뭘할 작정이냐면 여기서 y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릴 거고요. 요 녀석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릴 거고 그다음 y는 8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랑 비교해서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천천히 가봅시다. 우리 요 녀석의 그래프 그리는 거 얘가 0된 x값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얘가 0된 x값은 얼마니까? 1이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양수가 되는 이 범위 내에서는 둘다 양수로 나오니까 이때 기울기가 몇으로 잡히겠어? 3으로 잡히겠네. 됐죠? 기울기가 3으로 잡힐 테니까 얘는 좀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줄게. 얘는 기울기 3짜리다라는 표현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줄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사이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기울기는 1이 되겠죠? 됐어? 다시 얘는 양수니까 2x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두개 합쳐주면 기울기 1이 될 거야. 그래서 기울기 1짜리로 이렇게 얘는 기울기 1짜리로 이렇게 그려줄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둘다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2번은 3보다 작은 쪽에 이쪽에선 기울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다음에 여기다 대충 1 정도 집어넣어서 얘 y값 정도를 하나 쓱 구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일단 1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니까 여기 5가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면 이제 우리는 기울기에 의해서 그 y값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거든. 오케이?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라고?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됐을 때? 8이 됐을 때 걔보다 작은 녀석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는 여기는 요 범위와 여기는 여기와 여기는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이걸 만족하는 범위란 말이야. 그럼 내가 현재 궁금한 x의 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현재 답이 될게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되더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몇 차이나요? 3 차이나죠. 왜냐면 얘가 5였고 여기는 얘가 8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몇 차이 나겠어? 1 차이 나겠지. 이유는 뭐야? 여기가 3이었으니까. 이해돼? 그럼 여기서부터 1 차이 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누가 봐도 2일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봐봐. 여기서도 보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얘가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게 절대값이니까 얘는 2분의 5가 될 거야. 여기는 요 값은 2분의 5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길이의 차이가 몇이야? 요 길이의 차이가 2분의 5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의 차이가 몇이겠어요, 얘들아? 2분의 5겠지. 왜? 얘는 기울기가 1짜리였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5였고 2분의 5만큼 빠진 얘는 2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는 얘와 얘. 일단은 여기서 이 길이는 몇이니? 얘는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6에서 2분의 5를 뺀 거니까 2분의 11이 되겠죠? 얘는 2분의 1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 된다는 소리야? 이거의 3분의 1배가 되겠죠? 왜? 얘는 길이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6분의 뭐가 됩니다? 1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6분의 11을 뺀게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6분의 몇이야? 6분의 9니까 6분의 20 되나요? 6분의 20이면 3분의 10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 해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0에서 몇 사이? 이 사이가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아, 이거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다시 여기는 얘를 식으로 얘 범위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그냥 순수하게 계산으로 접근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랑 나중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식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프가 좀 익숙해지다 보면 여기는 얘는 엄청난 속도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에 의한 풀이, 그러니까 그래프에 의한 풀이를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나요? 오케이?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뭘 가지고 해볼 거냐면, 일단 5-1번에 1번 문제. 5-1번에 1번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봐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더 쉬워요. 아까 문제보다. 천천히 가볼게. 일단 우리는 y는 절대값 x-1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이거 그리는 거 우리 한번 연습하지 않았니? 이거 안 했니? 안 했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 어차피 이거 범위 나눠서 그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주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라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원래대로 간다면 y는 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 여기는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2x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양수인데, 다시 얘가 음수네.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나와서 x 더하기 2가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y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랑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다가는 1보다 큰 쪽, 1보다 큰 쪽에다가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직선을 그리고 싶잖아. 근데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는 요 녀석만 관찰해봐. 요 녀석만. 됐어? 2죠, 2. 그럼 기울기 2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뭘 관찰해봐? 얘를 관찰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기울기가 몇이야?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게 뻔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돼.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조금만 더 빨리 가보자. 조금만 더 빨리. 여기 있는 얘 식이 다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봐. 이 식이 다 필요했을까? 아니죠. 여기 있는 이 식이 다 필요했을까? 이 식이 다 필요했을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1차 항, 1차 항, 1차 항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둘다 양수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 x로 나올 거고 얘 x로 나올 테니까 x 더하기 x가 되니까 2x가 되겠죠. 됐어? 그럼 기울기 2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는 얘는 양수가 되겠지만 얘는 음수가 될게 분명하니까 얘는 x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x로 나오면서 기울기가 0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쪽 범위에서는 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로 나오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2가 되고 기울기 0이 되고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그려주면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 y좌표 정도 하나는 구해주면 좋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y좌표는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얘랑 뭐랑 비교해달래? 5랑 비교해달래.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5를 이렇게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요만큼의 x의 범위가 현재 궁금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가 나는 궁금한 거고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해가 될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죠? 5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럼 나는 요 점의 x좌표가 궁금한 거고 요 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잘 봐봐. 집중. 집중. 자, 여기 있는 요 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가 2라는 사실과 여기 있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2만큼 떨어져 있어요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1이에요라는 해석을 할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은 누가 봐도 2가 될게 분명했던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 길이가 여전히 얼마였어? 2였잖아. 근데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여전히 몇이겠어? 1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게 기울기의 의미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떨어진 지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그리는 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요 그림 세 개를 다 그려서 생각해 보니까 얘는 오히려 어때? 불편한 느낌이에요. 차라리 쟤는 식으로 푸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을 풀어서 얘랑 얘 연립해서 x의 범위 구해주고요.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여기 있는 얘를 얘랑 얘랑 연립해서 또 부등식 하나 구해주고 해를 구해주고 그래서 요거 두개 이거거나 이겁니다 라고 해서 결국 해를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얘는 그래프로 풀면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얘는 그래프를 x축 잡아놓고 여기 1 잡아놓고 이렇게 하나 여기 가운데 있는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쳤을 때 어차피 여기는 얘를 또 그려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아까 1 집어넣었을 때 0이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요쯤 지나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짜리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4잖아요. 1 집어넣으면 4니까 2쯤 지나면서 기울기가 여전히 마이너스 3이니까 더 가파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사이에 껴있는 요 녀석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겠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요 범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범위가 나는 현재 궁금했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는 얘랑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 얘랑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각각 다 계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로 바라봤을 때 어차피 연립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편해지는 느낌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아라고 설명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너희가 스스로 할수 있게 부등식이랑 부등식에서의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할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봐봐. 여기는 요 5-2번 문제 선생님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이게 식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미정계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봐. 요 녀석의 그래프는 ax-1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게 분명하잖아. 맞아요?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를 x축 어딘가에서 접어가지고 올려놓은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ax-1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이 이렇게 돼 있는 얘가 b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그 녀석이 -1과 뭐란 소리야? 2였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접어서 올렸으니까 이거랑 이거는 길이가 부호만 반대고 똑같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소리니까 얘랑 얘의 중점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요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점은 얘가 0이 되는 x값이었으니까 x는 a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는 걔가 2분의 1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a값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됩니다. 그냥 구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 차이나? 이게 2분의 3 차이 나잖아. 됐어? 그런데 여기서 얘 길이는 몇이라고 얘들아? 2짜리라고. 그러면 여기 2분의 3 차이니까 이 길이 몇 차이 나겠어? 3 차이 나겠죠. 이걸 두 배니까. 그럼 0에서부터 3만큼 올라간 거니까 B값은 누가 봐도 몇이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함수랑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친해져야 되고, 그래봤자 1차 함수에서 우리가 바라볼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밖에 없어? 기울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나한테 주는 정보를 적절하게 생각해서 자꾸 얻어갈 수 있게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선생님이 진짜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해볼게. 구구절절까지는 아니고 그냥 절절하게 얘기를 해볼게. 알았죠? 제발, 얘들아. 2차 부등식을 봤을 때 얘를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래프로 해결하려고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뭘 가지고 함수 베이스로 2차 부등식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x-1, 그다음에 x-2,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는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요 녀석의 해가 뭐가 됩니다? 얘는 x가 1에서부터 2 사이가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알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어, 없었어? 있긴 했을 거야. 근데 그것도 여전히 식으로서의 접근이었을 거야. 그래프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곱한 게 음수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라고 했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요라는 뜻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x-1이 양수라면 x-2가 음수가 될 거고요. and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는 x-1이 음수였다면 반대로 x-2가 양수예요라고 해서 얘는 x가 1보다 크고 그다음에 x가 2보다 작아요라고 하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라는 결과와 얘는 x가 1보다 작은데 x는 2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런 건 없어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식으로서의 해석입니다.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x-1이랑 x-2가 0보다 큽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x가 1보다 작아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던 것도 여전히 얘가 부호가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일 때가 음수를 통해서 이렇게 식으로 나온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물론 얘가 되는 걸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되는 걸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풀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건 물론 식을 도움을 받아서 생각해도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그래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나요? y는 x-1과 x-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x축을 잡아주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얘가 2가 될게 분명하니까 얘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뭐야? 이만큼을 의미하겠죠. 맞아?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은 당연히 1에서 2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얘가 x가 다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의미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클 수밖에 없었군요. 얘 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군요는 자연스럽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보면은 바라보면 너무나 뻔하게 보이잖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식 중에서 봐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요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문제 줬다고 쳐보죠. 일단 이런 부등식의 단점은 뭐냐면 물론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거기 있는 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지 않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됐어? 걔가 0보다 작은 걸 지금 내가 찾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걸 억지로 인수분해 해볼까라고 해서 이거 근의 공식 한번 써봐요. 이게 그냥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해서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라고 했어? 오메가라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x-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x-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여기는 얘는 부등식으로서 얘가 작은지 얘가 큰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얘네들 허수니까요. 허수는 수직선에 나타날 수 없다고 했었잖아. 크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땐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야겠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야겠구나. 여기는 요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냥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분명한데 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4분의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x축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이 녀석이 x축보다 더 작아요라고 하는 여기는 요 녀석 이게 얘보다 작은 곳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가 되면서 여기는 이 2차 부등식은 당연히 해가 없어요가 답이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해돼요? 나중에 여기는 이 녀석을 굳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얘 판별식만 가지고 판별식이랑 판별식이 음수니까 x축과 안 맞나요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x보다 작은 거, x축보다 작은 거는 없어요라는 해석을 직접적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이제부터 2차 함수 베이스로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토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2차 부등식은 무조건 뭐 해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라. 이게 오늘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 요 얘기는 다 끝났고, 요 얘기로 넘어가서, 얘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인데, 이게, 여기는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로 두 개가 여전히 함수로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해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fx였어요. 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얘가 gx였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궁금한 게 fx가 gx보다 더 커요를 구하고 싶었어.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 그래프 자체를 딱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이게 스캐너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 직선이 스캐너야. 여기서부터 x 값들을 찾고 싶은 건데, 이렇게 쭉 스캔을 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지금 fx, 얘가 fx가 되는 거고, 얘가 gx가 되는 거잖아.
그럼 fx가 크니 gx가 크니? fx가 크죠. 그지? 근데 여기는 어때? 얘는 gx가 더 크죠. 다시 이쪽으로 오면 다시 fx가 크지. 그런 식으로 fx랑 gx가 있었을 때 fx를 기준으로 gx보다 더큰 애들을 찾아주세요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gx를 기준으로 fx와 작은 애들을 찾아주세요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fx를 기준으로 gx가 더큰 애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와 여기가 될게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x 값들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와 뭐가 되겠어? 여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있는 이 x 값들을 각각 찾아줘야 되는데, 그 x 값들은 어떻게 찾을까? 이 x 값들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겠죠. 맞아요? 그게 이제 전에 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이 알파였고 베타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부등식의 근은 뭐가 되겠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큽니다.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큽니다가 여기는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라고 그래프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봐. 시작은 분명히 뭘로 하고 있는데? 부등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들을 각각 그렸고, 함수의 그래프들을 해석해 본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가 될게 분명한데, 난 이거의 x좌표랑 이거의 x좌표를 찾는 게 필요해. 그러면은 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이 좌표들을 찾아준 다음에, 여기 알파가 베타니까 얘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시작했다가 함수로 갔다가 함수의 해석에서 방정식 해석으로 바꿔고, 방정식 해석에서 방정식의 값들을 구해주고, 다시 그래프 해석을 봤더니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보자. 그래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들아, 뭘로 풀어도 괜찮아? 식으로 풀어도 괜찮고, 또 그래프로 풀어도 괜찮은 거야. 둘다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굳이 내가 얘랑 얘두 개를 다 그릴 필요 없잖아.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x의 제곱에 플러스 9x에다가 플러스 20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일단 이렇게 해석해 놓고, 얘는 4랑 5가 되니까 x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5가 될게 분명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당연히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프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여기는 얘도 여전해요. 지금 4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2가 0과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세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과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됐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때? 여기는 얘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죠, 지금. 됐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얘 해가 궁금한 상황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뭘할 거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거야 로 접근해 주면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 얘는 얘랑 얘의 관계, 다시 얘랑 x축의 관계를 묻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는 얘랑 얘, 그러니까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 입장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이 녀석의 판별식을 잠깐 구해봤더니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음수가 됐네.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네.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의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쪽이 지금 현재 나는 궁금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얘 그래프는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해가 없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녀석은 해가 없어요가 정답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푼게 편하고, 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합니다 라는 느낌이고요. 일단 마지막 세 번째, 요 녀석을 잠깐만 바라볼게요. 됐어? 요 녀석 바라볼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마찬가지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6 절대값 x의 플러스 9가 0과 작거나 같아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에 뭘 그려보고 싶어? 나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아니면 식으로 해결해도 괜찮긴 한데. 일단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오케이? 식으로 먼저 해결해봅시다. 식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은 뭐야? 여기는 얘가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얘가 절대값 X의 마이너스 3, 요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봐봐. 이걸 부등식으로 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걸 지금 현재 너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입니다.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 0이다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얘의 결론은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절대값 X가 3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렇다는 거는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됩니다? 뿔마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라는 소리가 돼요. 이건 식으로 해석한 모습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건데, 얘는 누가 봐도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이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가 3이었을 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런데 여기는 x 대신에 절대값을 이렇게 박아놓은 녀석이 얘니까, 여기는 얘가 y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얘 그래프는 얘가 양수인 것만 그려주고, 거기는 걔를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의 그래프가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야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는 없지만, 0이다는 있잖아. 맞아? 0이다는 요 점과 요점두 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 답은 마이너스 3 또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요 현상이 정확하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다 괜찮아? 이거 그래프, 요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겠어요? 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식으로 풀든 그래프로 풀든 둘 중에 편한 걸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둘다할수 있어야 돼요가 중요한 거야. 둘다할수 있어요. 왜? 나는 선택적으로 뭐가 더 편할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걸로 풀 테니까. 이해돼? 응. 그래서 식으로만 푸는 것도 안 되고 그래프로 푸는 것도 안 돼. 둘다할수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우리는 편한 거를 찾아서 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응. 다시 앞으로 가서 봐봐. 여기 개념 6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얘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양수고 얘가 0이고 얘가 음수였다면 얘는 이 방정식 자체의 해가 어디 갔어? 방정식은 없네.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있다는 소리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얘는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될 거고 얘는 근이 없으니까 이렇게 붕 뜨는 상황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이 0보다 커요. 에 해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 상황에서 얘가 0보다 큰 이쪽이랑 이쪽이 궁금한 거니까, 결국 이쪽이랑 이쪽이 궁금해서 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뭐가 되겠어? 크거나는 이거, 알파가 작거나 베타보다 크고, 같아요가 알파입니다, 베타입니다가 되니까, 여기 등호가 각각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0보다 작아요의 해는 뭐가 되겠어?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됩니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인데 각각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표를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여기는 얘를 내가 다 외워서 요에서 이게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뭐랬어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여기는 이 부등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등식을 봤을 때그 부등식의 해는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 번에 해석을 거쳐가지고 천천히 해석해줍니다. 잘 봐봐. 여기는 얘는 막 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해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실제 해를 보면은 뭐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없다, X는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게 뜬금없는 해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이유가 뭐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서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주세요. 크다의 해를 구해주세요니까 0인 거는 지금 알파 하나 있었고, 0보다 크다의 해는 알파가 아닌 모든 애들이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0보다 크다의 해가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해되죠? 경민이 되니?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는. 크다와 같다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전체가 다 되는구나. 얘는 모든 실수가 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작다의 해였어. 작다. 밑에 쪽에는 그래프가 아예 없었으니까 여긴 얘는 어떻게 되겠어? 해가 없다가 되는 거. 작거나 같다를 생각해주면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거는 하나 있어. 그래서 x는 알파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다. 얘가 판별식의 음수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도 당연히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야 해가 없어 해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얘는 우리가 외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죠? 외울 가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봅시다. 그럼 봐봐. 이제 유형 7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여기 있는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었어.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지 보는 거야. 지금 봐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0이랑 비교하고 있죠? 0이라고 하는 건 x축이라고 했잖아. 그럼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보다 다 위에 그려져야겠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지. 됐어? 부등식을 함수 입장에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이 위쪽에만 그려져야 돼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습니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됐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그래프가 사실 이것만 있니?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보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두 개만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X축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총몇 가지 종류가 돼? X축과의 관계랑 2차 함수의 관계. 그러니까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로서 2차 함수의 위치를 바라보게 된다면 총몇 가지 종류가 되니? 총 6개의 종류가 돼요. 이제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맞아? 총 6가지 종류가 된단 말이야. X축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그 X축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모든 실수 다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래프는 딱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됩니다. 라는 해석을 하는 거야. 그 6개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할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왜? X축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해석을 해주게 되면 얘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K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6K가 0과 작아요가 되니까 K라고 하는 건 0에서 6 사이가 됩니다. 0보다 커야 되니까 K의 범위는 0에서 6 사이 되는 거 맞네요.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좋습니다. 너희가 이거 풀어보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 풀어봐. 1번, 2번. 이거 1번, 2번 지금 다 풀어보세요. 좀 전에 이거 설명하다가 그 지금 선생님이 하나를 놓쳤는데 여기서 얘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었다면 여기는 얘가 k값이 0이 돼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되거든. 오케이? K가 0이었을 때 얘가 모든 실수 다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K가 0이었다면 6은 0보다 큽니다가 되지. 됐어? 그럼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거 맞네. 그지? 그러니까 K가 0이어도 괜찮겠네. 그래서 아까 K의 범위가 0에서 몇 사이가 나왔었니? 6 사이가 나왔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인 것도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줘야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 거기 있는 개는 먼저 신경 쓰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0인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해 줘야 됩니다. 됐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있잖아. 이 문제를 봤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는 이 부등식이 뭐 하고 싶어요, 얘들아? 성립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줬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 그럼 여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뭘 베이스로 하라고 했어?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주세요라고 했었죠.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녀석 0이라고 하는 걸 그래프 베이스로 생각할 거면 저기는 쟤는 반드시 X축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야. 저건 X축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케이? 다시 그래프 입장에서 0은 뭐라고? X축이야. 이해됐죠? 그다음에 그래프 입장에서 여기는 이 녀석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얘는 함수잖아요. 저기는 저 함수인데 쟤는 최고 차항의 계수가 여전히 K예요. 문자로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쟤는 K가 0일 때는 무슨 함수? 상수 함수가 될 거고, K가 0이 아니었다면 이차 함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X축을 하나 이렇게 쓱 그려주고, 첫 번째, K가 뭐였다면? 0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Y는 2라는 직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전부 다 성립하는 거 맞네. 모든 실수에서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K는 0인 거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K가 만약에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2차 함수로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X축인데,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요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가능하겠지. 그래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됐어?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K가 무슨 수였다는 뜻이고, 일단 양수였다는 뜻이고,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요 녀석. 요 녀석은 판별식이 현재 음수인 상황이고, 요 녀석은 판별식이 0인 상황일 테니까, 이거거나 이거 다 가능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두 번째 조건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먼저 접근을 해보면, 얘는 K제곱에 뭐가 돼? 마이너스 8K가 되겠지? 0과 작거나 같은 거니까 K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0에서부터 8 사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여기서 2차 부등식 푼 거는 뭘푼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식으로서 푼 거잖아. 얘는 식으로서 푼 거야, 지금 현재. 왜? 쉽게 풀리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여기서 K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0인 걸 빼줘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일단 첫 번째 정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K가 0인 것도 괜찮고, 여기는 얘도 괜찮았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린 결과가 결국,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서 다시 답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이라는 문제였어요라고 생각한다면, 그 답은 여기 등호가 없는 게 답이었던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어때?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얘는 1-K의 뭐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배에 1 마이너스 K의 X의 마이너스 9잖아요. 이번에 얘가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줬어. 맞아? 그럼 여전히 여기 있는 얘는 뭘로 바라볼 거고? X축으로 바라볼 거고, 얘는 함수로서 바라보게 될 텐데,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K가 뭐였을 때 K가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상수 다 없어지면서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9가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다 0, 0이 되니까 X에 뭘로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거인 거 괜찮아. 두 번째는 1-K가 뭐였다면 얘는 무슨 수가 돼야 되겠어? 일단 0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X축부터 아래쪽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 그래프 아니면 이 그래프로 잡힐 겁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거고요.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K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고 음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판별식이 여전히 얘가 판별식이 음수인 거고 판별식이 0인 거니까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요두 가지를 또 마찬가지로 연립해가지고 K값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뒤에서 요거가 해석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얘를 그래프로서, X축과 그래프로서의 해석하는 여기는 요 부분, 여기는 요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아, 얘는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라는 이식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당연히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의 조건식을 만들어주고 그 조건식을 가지고 문제를, 답을 해준다. 이런 느낌. 여기는 얘를 못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 다시 줄 테니까 그 2번 문제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여기는 얘에서는 뭐야?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와 요 녀석의 그래프를 비교해 봤더니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지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네요. 그죠? 됐어?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지금 정수 k 값인데 일단은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선이고 얘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질 거야. 아니 뭐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관계만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랑 얘를 지금은 우리가 사실 부등식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부등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본다.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성립하게 해주세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얘는 함수 입장과 단순히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얘는 함수 입장에서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고 이걸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뭐가 되고 싶어요? 0보다 다시 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해석인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연립했으면 좋겠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kx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x제곱에, 뭐야, 플러스 2 마이너스 k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인데 이거에 해가 없었으면 좋겠군요. 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서도 k-2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다음 마이너스 4입니다.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봐봐. 이것도 그냥 이 상태에서 뭘 해준다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걸 꼭 전개하고 다시 또 인수분해를 하더라. 다시 봐봐.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합체 공식이잖아. 오. 맞아요? 다시 2의 제곱이라고 얘들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얘는 k-2의 빼기 2니까 k-4가 되고 k-2의 더하기 2니까 그냥 k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수 있었던 건데 이걸 굳이 또 전개하고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막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맙시다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일단은 식을 딱 봤으면 거기서 먼저 뭐 해석 생각을 좀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K의 범위는 0에서 3 사이, 4 사이가 되니까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수 있어요. 알겠죠?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해석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관찰을 진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오케이? 관찰을 안 하고 뭘 풀겠다는 소리인지 넘어갈게요. 다음 8번 가봅시다. 자, 봐봐. 이번에도 잘 봐봐, 얘들아. 이번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됐어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됐어요. 그때 A랑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래프상 X축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며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5다라는 정보 말고 더준거 있어, 없어? 없어. 다시. 여기 있는 얘의 해가 얘라는 거는 2차 함수와 x축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게 1에서부터 5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관계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이해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그럼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ax 더하기 b는 0이에요의 근이 마이너스 1과 5입니다로 풀 거예요. 왜? 2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고, 2차 부등식은 지금 막 배우는 관점인데,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베이스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됩니다.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들을 써먹기 위해서 이 2차 부등식의 상황 자체를 뭘로? 함수로서 해석해서 거기 있는 걔를 2차 방정식으로 변신을 시킨다면, 여기서 우리 뭘할수 있겠어? 두 근의 합을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근의 곱을 통해서 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적절히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정식이라는 걸 열심히 배웠고, 이게 뭐야? 빵이 됐어, 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배웠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걸 열심히 배웠고, 이제는 부등식을 배우고 있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함수라고 하는 이 녀석이랑 얘랑 얘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만들어 놨었고, 이제 얘랑 얘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뭘할수 있겠어?
방정식 문제를 부등식으로서 풀 수도 있을 거고, 부등식 문제를 방정식으로도 풀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해석을, 여기는 요 해석들을 자유롭게 너희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선생님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 부등식이랑 함수도 여전히 지금 연결을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뭘할수 있는 거야? 방정식, 함수, 부등식, 요세 개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우리는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뭘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등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등식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으로 변신을 시킨 다음에, 그 변신된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할 거예요? 여기는 미정 계수를 A랑 B를 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세요. 여기도 이건 잘 봐봐. 여기서 분명히 얘가 0과 작거나 같다잖아. 근데 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축을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소리고, 얘가 3이었다는 소리고, 얘가 해가 돼야 돼. 0보다 작은 쪽의 해가 얘가 되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군요라는 해석을 우리는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A 값은 당연히 음수였을 거예요 라는 해석을 먼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또 똑같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여기 얘가 0인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일 수밖에 없었구나를 통해서 두 근의 곱을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근의 합을 가지고 B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방정식에서 했던 걸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이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부등식 문제를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방정식 문제를 심지어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얘를 함수로 풀수 있어야 되고,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으로 풀수 있어야 되고, 부등식을 가지고 함수를 풀 수도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이게 제일 잘 되는, 요세 개가 그래서 완전히 하나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해석을 넘나들면서 간다는 느낌도 안 들게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하나구나 라는 그냥 해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게그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함수를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는 거고, 그 함수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는 부등식을 해결할 거고, 방정식을 해결할 거고,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면 좋겠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가자. 8-2번 문제. 요거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일단 2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하나씩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궁금합니다. 얘 부등식의 해가 얘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얘를 부등식을 뭘 베이스로 생각을 할 거라고? 함수를 베이스로 생각을 할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잘 봐봐. 얘는 분명히 X축에 그 아래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려졌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야. X축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에 그려졌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라고. 이해돼?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어? 누가 봐도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지금 절편형으로서 우리가 함수 fx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최고차항에서 몰라. a에다가 x 하나랑 x 플러스 3 하나 이렇게 인수로 가질 거야 라고 함수식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얘1 넣었으면 8 나왔으면 좋겠어. 1 넣어서 8 나왔으면 좋겠어. a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네?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fx 완성됐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 라는 너무 단순한 해석이야. 알겠나요? 다시 얘를 가지고 지금 이거랑 이거에 대한 정보, 2차 함수와 얘랑 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느냐? 부등식을 해석해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느냐? 이런 해석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것만 잘 되면 진짜 편해집니다. 알겠지?
넘어가고요. 나 활용 문제는 매번 말하지만 너희가 직접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연립의 의미는 너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뭐야?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두 개를 겹쳐주세요. 겹친 부분의 답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같이 풀어봅시다. 요 녀석. 자, 요건 어떻게 풀수 있을까?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가 절대값 어쩌고에다가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였으면 좋겠어. 라는 여기는 이 예를 풀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고요. 됐어? 그럼 여기서는 요렇게 되는 거 하나 풀 거고 요렇게 되는 거 하나 풀 거야. 요거 1번, 요거 2번 해가지고 1번 먼저 풀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겠죠? 그럼 x-1에다가 x-5가 될 테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2번. 2번을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0과 작거나 같아요가 되면서 x-7에다가 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아요니까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7 사이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선생님이 다뭘 가지고 하고 있어? 그냥 식까지 풀고 있죠? 왜? 그래프의 도움을 받을 가치도 없잖아.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두 개를 연립할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 7 하나 잡아준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면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또는 x는 5에서 7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얘가 이 문제의 답이군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부등식을 각각 두번 풀어가지고 수직선이 나타낸 다음에 그중에서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가 연립의 의미니까 단순하게 겹치는 거 찾아준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되는 거. 그게 연립 부등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11번 같은 문제도 딱 보고서 겹치는 게 저기는 제가 된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주면 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지금 예를 줬잖아. 얘는 하나 준 거잖아. 여기는 얘를 안준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요거를 풀어주면 얘는 지금 3과 5니까 x가 5, 3보다 작거나 또는 뭐야? x가 5보다 커요가 될 텐데. 이해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5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소리가 될 텐데. 근데 겹치는 부분의 해가 뭐라고 했어? 6보다. 이게 6이야. 그래서 여기만 지금 현재 겹친대.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딱 보니까 지금 작다 쪽이니까 안쪽으로 모일 게 분명한데. 그죠? 안쪽으로 모일 게 분명한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겹치는 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제 해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여기는 하나 무조건 잡혀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군요 라고 해석해 줄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여기는 이 녀석의 부등식의 해가 하나가 6보다 작고 하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반드시 얘를 이제 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들아.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중에 근 하나가 무조건 몇이었다? 6이었다라는 해석을 할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여기 지금 이 가상의 그래프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6이었으니까 얘는 이 방정식의 근이 6이겠구나. 여기다 6을 집어넣으니까 36-6k, 마이너스 42인가요? 그다음 플러스 6k, 뭐야? 플러스 6이 되니까 얘는 0 되네. 됐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이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는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x-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로 재해석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가 x, 이게 6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k 더하기 1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k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때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녀석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3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고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일단은 이 녀석을 만족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k 더하기 1이라는 값이 3이면 될까 안 될까를 잠깐 고민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얘가 3이면 어때? 얘가 3이라면 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부등식에서는 3보다 작다였으니까 3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얘랑 얘의 교집합,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되니? 여긴 얘는 얘가 5였어요. 얘가 5까지 왔다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겹치는 부분은 5가 될수 없으니 여기도 등호가 성립하겠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건 k값의 범위가 1씩 빼버렸으니까 2에서 몇 사이가 됩니다. 4 사이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서 지금 봐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노란색 식을 완성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양쪽에 등호가 성립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는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는 되게 위험해요. 오케이? 다시 그래서 선생님 설명했을 때 여기 얘가 등호가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잘 몰랐다면 여기서 당연히 뭘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됐어? 그럼 질문할 사람 손.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 저게 등호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다시. 여기는 얘가 현재 여기가 3이었어. 그럼 여기는 6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5가 있었어. 근데 첫 번째 부등식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 거냐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첫 번째 부등식은 현재 이렇게 잡혀 있는 중이고. 그지? 그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빨간색으로 얘는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얘는 여기가 포함돼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얘가 어디에 꽂힐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거기는 그 녀석을 내가 지금 뭐라고 둔다면 k 더하기 1이라고 둔다면 그 녀석도 포함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좌우로 더 움직여도 괜찮아. 얘가 여기 꽂혀도 괜찮고 여기 꽂혀도 괜찮고. 그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3에서 5 사이면 좋겠구나. 즉 k 더하기 1이라는 게 3에서 5 사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지 요 사이에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만약에 k 더하기 1이라는 게더 와서 여기에 이렇게 꽂혀버리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때도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할까를 해석해보는 거야. 여기는 얘가 k 더하기 1이 여기 꽂혀있는 상황이라면 3이 곧 모인 상황이야? k 더하기 1인 상황이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첫 번째 노란색은 여전히 3은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고 5는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은 두 번째 거는 k 더하기 1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노란색이랑 초록색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겹치는 부분에 3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3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노란색에는 3이 없었으니까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 해가 얘가 됩니다라고 여전히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게 돼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긴 등호를 붙여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게 지금 이렇게 잡혀 있었고 두 번째 게 이렇게 잡혀 있었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현재 3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됐죠?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다시 분홍색으로 와서 분홍색이 6에서 k 더하기 1 사이인데 얘가 어디 꽂혀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얘도 여전히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에 이렇게 꽂혔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꽂혔어. 그래서 k 더하기 1이 3이 돼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게 분홍색이 될거 아니야. 그럼 분홍색이랑 노란색을 두개 겹쳐본다고 생각했을 때 3이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 버리지. 왜? 노란색에도 3이 포함되고 분홍색에도 3이 포함되니까 3이 포함돼 버리지. 그러면 얘 해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X는 3 또는 얘가 돼야 된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K 더하기 1이 3이 되는 순간이라면 제 해가 얘가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K 더하기 1이 3일 수 있어? 없어? 없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등호를 빼버려야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최초로
여기는 얘가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먼저 구해놓고 양쪽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너희가 직접 주어져 있는 문제의 상황과 지금 너희가 해석하는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얘가 될지 안 될지를 직접 구해줍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k 더하기 1이 5가 돼도 되나요? 다시 문제 원래대로 돌려놓자.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지금 등호가 없었으니까 여기 등호가 없었으니까 여기 없는 상태에서 이 k 더하기 1이 이쪽까지 여기에 꽂혀버렸어. 5에 꽂혀버렸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꽂혀버렸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현재 노란색이랑 분홍색에 겹치는 부분은 5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해가 되는 게 여전히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도 돼? k 더하기 1이 5가 돼도 되는 거야. 로. 무슨 말이 알겠어? 얘가 3이 돼도 되고 5가 돼도 되는 거야. 로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면서 여기 등호가 들어간 여기는 얘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언제 등호가 들어가고 언제 등호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상황에 맞춰서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야. 이해돼요? 좀 귀찮더라도 한 번씩 더뭘 해주세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 얘가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너희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연립 부등식부터 시작을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